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과찬입니다. 오늘은요, 아주 재미있는 생물 쪽 정보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한겨레 기사고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진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볼까요? 지금 이 개구리가 참 귀엽죠, 여러분. 네, 이 개구리가 좀 다리가 길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뭔가? 이것에 대한 기사입니다. 네. 찰스 다윈이 갈라파고스 섬에서 매를 채집하려고 총을 꺼냈더니 매가 총신에 내려앉았다. 이거는 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우리 기존의 설명은 천적을 한 번도 겪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온순해졌다 이런 것이 아마 그 기존의 학설인데, 근데 실제로는 포식자를 처음 만난 동물도 상대를 피할 수 있는 형질과 운동 능력을 급속하게 진화시킬 수 있다는 거. 짧은 시간 내에 선적을 마주쳤을 때 처음에는 당황하지만 이제 점점 진화한다는 얘기죠. 대양 섬인 오키나와 제도의 일부인 아마미 섬, 일본의 오키나와 제도의 일부라고 합니다. 고유종 개구리와 외래종 포식자인 몽구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다. 몽구스라는 게 일본에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외래종이군요. 이 섬에 외래종인 자바 몽구스를 들여온 것은 1979년으로 쥐와 독사를 없애기 위해서였다. 왜냐하면 잘 잡아먹으니까요. 근데 몽구스가 퍼져나가면서 이 섬의 고유종인 아마미 뾰족호 개구리와 아마미 토끼 등 토착 동물도 이제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거 부작용이죠, 부작용. 이 몽구스인데, 아우, 이게 참 엄청난 포식자죠. 예. 막 뱀도 먹고 막 씹어먹고 막 그러죠. 한때 6,000마리까지 늘어난 침입종 몽구스는 정부가 2000년 퇴치 사업에 나서면서 거의 사라졌다. 그래서 토종 개구리도 다시 늘어났는데, 근데 이제 외래종의 세례를 받은 개구리는 더는 예전의 개구리가 아니었다. 야, 그러니까 몽구스한테 살아남기 위해서 진화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구팀이 이제 이 몽구스가 어떻게 다른지, 토종 개구리와 어떻게 다른지, 그러니까 몽구스를 만난 개구리가 토종 개구리와 어떻게 다른지 그거를 조사한 결과, 자 볼까요? 보면 뒷다리 길이가 다른 곳에 견줘서 더 길고 또 지구력이 더 뛰어난 경향을 보였다. 그러니까 도망치기 위해서 진화를 했다는 거죠. 짧은 시간 내에. 다리가 길수록 그 도약하는 거리나 파워가 늘어날 테니까요, 그죠? 새로운 천적 몽구스의 강한 포식 압력이 토종 개구리의 급격한 형질 변화와 운동 능력 변화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이 대학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그래서 몽구스 도입 이전에 개구리의 주요 천적은 뱀이었다. 그래서 뱀은 잠복 사냥꾼이어서 개구리가 살아남으려면 급습하는 뱀을 피하는 순발력이 중요했다. 순발력, 그러니까 빨리 알아채고 빨리 피하는 능력. 단시간 내에. 하지만 몽구스는 계속 쫓아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몽구스는 추격 사냥꾼이다. 그 쫓아오는 포식자를 끈질기게 피하면서 달아나려면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지구력이죠, 지구력. 지구력. 네. 첫 공격을 피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천적 뱀한테서는. 그런데 이제 몽구스는 계속 집요하게 따라잡기 때문에 인내력 있게 도망쳐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 교수팀 연구팀은요, 순발력과 인내력을 지구력을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수치를 도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저거죠. 이제 알아봤다는 이야기인데, 그 결과 몽구스의 영향이 큰 지역일수록 뒷다리가 길었고 뛸수 있는 횟수가 많았다.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얻었네요. 그래서 긴 뒷다리와 뛰는 횟수는 지구력을 나타낸다. 그래서 어쨌든 연구자들은요, 이런 형질 변화가 수십 년 만에 일어났 급격하게 일어난 것을 굉장히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바뀐 형질은 몽구스를 퇴치한 후에도 유지됐다. 좋은 살아남는 생존에 도움이 되는 형질은 이제 계속 살아남는 것. 이것이 진화의 핵심이잖아요. 이게 바로 적자 생존이라고 하죠.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고, 이제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기사의 핵심은, 그러니까 외래종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환경이 달라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토종 생물들이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전멸하거나 멸종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급격하게 진화를 일으켜서
다소 몽구스의 그 어떤 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하기도 하고 이런 것인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멸종하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전자가 더 많기 때문에 외래 종 도입은 진짜 아주 진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일본도 1979년에 그냥 무작정 이따 그 저기 뱀하고 그거 잡으려고 독사와 뭐 이런 거 뭐였지 뭐 이런 거 안 좋은 생물들 잡아 먹으려고 도입을 했는데 몽구스를 오히려 더 악영향을 미쳐서 그렇죠 이렇게 된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외래종 도입은 항상 신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더 재밌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여러분 꼭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